시간에는 장수에 대하여 병 낫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장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장수도 확보가 되면 이제는 영생을 준비해야 돼. 자, 여러분.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염색체 양쪽 끝머리에 이렇게 다른 이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한 토막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노란색 토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어릴 때는 이 노란색 토막이 길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토막을 일컬어 과학자들은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 텔로, 미국말로 써야 이제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라고 쓰는데, 이 텔로라는 말은 끄트머리란 말입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텔레폰, 전화, 텔레폰, 텔로는 서로 줄 끄트머리에서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줄이 있다면 이쪽 끄트머리에서 저쪽 끄트머리로. 자,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는 mirror는 토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에 염색체 양 끄트머리에 붙은 토막. 이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요게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점점 짧아져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때는 죽어요. 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다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게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100살 이상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50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50에서 죽는 사람은 텔로메어가 빨리빨리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은 짧아지는 속도가 50살에 죽은 사람보다는 두 배나 느리게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고 하면, 텔로메어가 빨리 짧아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짧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왜 그럴까? 아주 과학자들이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를 발견했냐면, 텔로메어는 먼저 발견을 했는데 열심히 연구하다가
텔로머라제. 텔로머라제. 이 라는, 여러분, 아닙니다. 라는 여기, 텔로머자, 머라제란 해서 여기,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음표 없으니까, 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텔로메어와 텔로머라제. 텔로머라제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텔로머라제는 뭐 하는 거냐?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드는 물질이 되겠죠. 그러면 텔로머라제가 텔로메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텔로메어가 늦게 짧아지겠죠. 그렇죠. 짧아져도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자, 텔로메어는 초록색, 토막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양쪽에서.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어떤 경우에는 이 노란색이 노란색 물질이 바로 텔로메라제예요. 이 텔로메라제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갖다 붙인대.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또는 단명하느냐는 뭐에 달린 것 같아요? 예, 네, 이 텔로머라제, 이 노란색 물질이, 이 물질이 생산이 많이 될수록 이 텔로머라제 초록색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붙여요. 붙여줘. 그런 사람은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또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떨어져 나가면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아주 늦게 짧아지는 거죠. 텔로메라제가. 텔로메어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답이 딱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어쩌냐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소득으로 치면 고소득. 학력으로 치면 고학력. 그 다음에 사회활동. 그 다음에 유전자가 좀. 그 다음에 유전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생활습관. 유전자를 나쁘게 태어나도 생활습관이 좋으면 더 오래 살아. 오래 사는 집안에 좋은 유전자, 장수하는 집안에 태어나도 생활습관이 엉망이면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아,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 왜 오래 살아? 그렇지, 생기를 많이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니까 그 사랑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수록 생기를 많이 받아서 이제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를 더 많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어쩌냐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는 이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고 여러분이 합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장수해요? 네, 노란색 물질, 이 텔로메라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 텔로메라제가 초록색 텔로미어를 많이 만들어서 갖다 붙이니까 오래 살아요, 장수해. 그럼 저녁 강의하고 오늘 저녁 이 강의하고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아, 특히 우리 하 아가씨가 최고 우등생이네요. 네, 그렇죠. 벌써 탁. 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잘 아는 사람,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를 많이 받을수록 결국 텔로메라제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합성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라는 물질도 그 텔로메라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없이는 아무 물질도 생산 못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기만 받으면 하나님만 알면 장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박수.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장수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그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 주시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뭐요? 빨리 죽여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말 잘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빨리 죽는다. 우리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항상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해드릴게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산다는 것은 이 생기를 어떻게 많이 받으면서 산다는 말이야. 생기를 많이 받고 살면 장수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이치지, 진리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내가 잘 살게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 주시고 싶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하도록 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뭐예요? 안 받는 거야. 안 받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다. 말 잘 들으면 오래 살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각지기 뿌리고, 아이고, 난 그 안 입고 와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아시겠죠? 또 이제 착한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아는 말 잘 들으면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말 잘 들어야지. 그 말 잘 듣는 대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 대가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다는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다 보면, 네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나를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성경적 봤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모르면 너희들은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로머라제 노란색 물질도 잘 생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장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러한 그 진리,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자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 말 안 듣기만 안 들어봐. 내가 오래 살게 해주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7번 염색체상에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 무슨 병이 생긴다? 네, 당뇨병이 생긴다.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네가 당뇨병을 앓고 있더라도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면, 즉 생기를 받아들이면 이 당뇨병은 낫게 되어 있다. 즉 당뇨병 걸려도 당뇨병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자,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하면, 꺼져버리면, 폐암에 걸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랑이 생기가 돼서 저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폐암이 낫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폐암 낫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되면.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파킨슨 씨 병도 낫게 해줄 수 있다. 그 생기를 받아야지. 뭐 그렇게 녹즙만 드립다 마시고 있냐.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 의학적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 하나님 말고 딱 다른 거. 그렇죠. 녹즙을 마셔서 해독을 하면 병이 낫게 되겠다. 하나님의 얘기는 들먹거리질 않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냥 홀딱홀딱 속아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는 여기 막막 나왔네. 그렇죠. 이 유전자가 말을 안 들으면 막막이 위축하고 그렇다. 그런데 생기를 받는다면 어떻게? 유전자 켜지면 본래 켜져 있었어 본래. 근데 내가 생기를 어떻게? 자꾸 기가 막히는 쪽으로만 가버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오면 이 막막도 회복된다. 그러면서 해줄게. 예. 자. 이게 이제 또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합니다. 본래부터 이 유전자는 작동을 잘 하고 있었다. 작동 잘 하고 있었을 때, 너는 그 당시에 넌 기가 많이 막, 기를 많이 막지를, 생기를 막지를 않았다. 근데 네가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그 바람에 그냥 악령이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막 증오심에 불타게 하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이 유전자가 꺼져서 유방암에 걸렸잖아. 그러나 다시 옛날처럼 이제 그 용서하고 생기를 다시 받아들이면. 이 유전자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면 유방암도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 다 유전자는 다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에요? 병 낫게 해주겠다,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이야.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도 어떻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로머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텔로머라제 유전자를 만들어놨다는 것부터가 누구든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유전자를 통하여 약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명령은 없어요, 유전자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온통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다 명령 같이 들리고 명령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럼 아무리 명령처럼 들리고 명령처럼 보이더라도 명령이 아니라는 거는 뭐만 봐도 알아요. 그렇지. 성경 이름이 다 뭐예요, 먼저? 약속이야. 구약. 구약은 뭐예요? 지나간 약속. 옛날에 한 약속. 옛날에 너희들에게 해준 약속. 그 옛날은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갔다?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신 약속은 다 뭐냐? 무슨 약속이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그런데 그게 옛날 약속이 돼버렸어. 구약이 돼버렸어. 왜? 그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란 말이 뭔 줄도 몰랐죠, 여러분. 구약 성경 그래놓고 읽어보면 다 명령이야. 그런데 질문 그거를 왜 그러냐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이만큼 성경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약속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 광야에 나올 때까지는 율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들인데 뭐 율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노예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법 없이 사니까 그냥 수 틀리면 서로 죽이고 서로 훔치고 강간하고 뭐 예사야.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어디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 마운트 사이나이,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율법 출애굽기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가 다 율법입니다. 백성에게 고함에 모세가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이게 율법, 그렇죠? 말씀과 율법입니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다면 그 책 이름이 뭐라 해야 돼요? 율법책이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율법책이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왔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가 책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책을 무슨 책이라 그랬다? 언약의 책이라. 아니겠죠. 네. 그래서 율법이 630 몇 가지가 돼요. 되는데 그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딱 요약한 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십계명, 계명 같은 명령이죠. 명령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줘요? 어디에다 기록해서 줘요? 돌판입니다. 자, 내가 돌판들, 즉 두 돌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뭐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계명이야.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요.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 하늘에서 불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겁나죠. 그렇게 하나님 무섭게 표현하기를 좋아해 사람들. 그 명령으로. 그다음에 뭐요? 살인하지 말라 이놈의 새끼들.
이런 식이에요, 영화. 그 영화가 온 세계에 퍼졌는데, 그 영화 보면, 와, 하나님 겁나네. 도적질 하지 말라. 죽을 줄 알아,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다라는 뭐예요? 명령으로 온 세상이, 온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큰 기여를 했어요. 뭐,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도 그 십계명을 실제로 직접 받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무슨 돌판이야? 언약의 돌판이야. 너희와 맺은,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다. 그 무슨 약속이겠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뉴스타 센터에 탁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10일 또는 2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반드시 지키셔야 될 10가지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5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좀 이쁜 여자가 있다고 덮치지 마세요. 그런 게 십계명이에요. 도적질하지. 옆방 물건 도적질하지 마세요. 우리 센터 물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십계명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겠어요? 그 사람들은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지고 그거에 필요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도둑,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관한 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라? 약속해서. 워낙 못됐으니까 착하게 만들어 나만,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너희가 그런 훔치는, 도적질, 남의 거 훔치고 사람 죽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지금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훔치지 않고 사람도 안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요. 그것처럼 유전자도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도 뭐예요? 약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우리 모두를 장수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만 한번 해봐라. 그런
너희들 뭐, 어? 100년간 뭐, 뭐, 50년간 뭐, 몇천만 원짜리 산삼뿌리 안 먹어도, 예? 다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곧 생기로. 장수 유전자, 텔로머라제 유전자가 켜졌어. 너희들 텔로미어를 자꾸 떨어져 나가도 자꾸 다시 갖다 붙여서 장수하게 되도록 되어. 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죠. 하나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참,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나에게 건네주셨으니. 그게 바로 언약의 돌판이다. 하나님의 명, 그래서 이제 신약은 언제 약속을 새로 주신 거예요?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하나님이 해, 우리들에게 해줄 약속.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줄 알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도록 어떻게 해줄게. 내가 네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 받았다고 해서 금방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준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내가 성령을 줘서 보혜사 성령을 네 마음속에 보내서 네가 그 보혜사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네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자꾸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 나는 또 저 집사를 또 미워하네. 나는 또 저 남편이 또 밉네.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미운 짓을 좀 해서 남편이 미워졌다. 그때 이제 성령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 남편이 또 밉지?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사랑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네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일단 너를 어떻게 구원했다고. 구원해서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이미 뭐예요? 만들어놨다고. 왜? 만들어놔야 그것이 이제 내 딸, 내 아들들로 만들어놔야 그 말은 뭐예요? 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 내 아들을 대신 값으로 지불했잖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누구 거다? 내 거야. 네가 아직도 미워하고 뭐 그래도 부족해도 나는 너는 내 거야. 내 거라야 여러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내가 변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하 요녀는 됐구나. 요거는 천국 갈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을 보낼 거고 얘는 아무리 봐도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얘는 탈락.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천국을 갈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이미 뭐요? 구원하셔서 자기 소유로 어떻게 만들었어.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그 피로 어떻게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그 어딜 갔는데 땅이 너무 너무 좋아. 앞에 경치도 좋고 탁 트여가지고 이 부지가 너무 너무 좋은데 거기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이야. 이 사람은 그 집을 꼭 사고 싶은 거야. 그 땅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재건축을 할 수 있어. 안 사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재건축을 시작하지. 그렇죠? 집주인 보고 사지도 않고 저 당신 이 집 좀 새로 지어봐. 그래서 나중에 와서 뭐예요? 보고 마음에 들면 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안 살 거라고. 그럼 어느 주인이 그걸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집이 아무리 다 허물어져 가도 어떻게 제 값을 주고 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버려야 돼. 이 집이 내 거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 안에서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가지고 새 집으로 만들지. 그것이 구원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조건적 원칙을 따르면 어떻게 돼? 집주인 보고 다시 지어보쇼. 내가 나중에 와서 검사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에 못된 놈 못된 년이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확보하셨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할 때 생기는 의심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텔로메어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곧 죽는다 이거지. 텔로메어가 끝머리에 조금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셀이라는 말은 세포라는 말입니다. cell, immortality. 여기 im, 앞에 im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im 없다고 치고 읽으면 뭐예요? mortality. mortality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immortality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사라는 말이다. 불사. 안 죽는다 이 말이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렇게 키워 보면 잘 키우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키우면, 세포는 뭐예요? 안 죽더라, 이 말이야. 왜 안 죽느냐? 결국은 뭐예요? 텔로메어가 한 탄토막 떨어져 나가면 또 갖다 붙이고, 또 떨어져 나가면 또 붙이고, 그럼 죽을까, 안 죽을까?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cell 그거를 cell immortality라고 그래.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사람은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 맞아 맞아요.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 현대의학은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현대의학,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뭐 영생한다고? 뭐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이런 웃기는 소리인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생기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 공짜요. 그래서 저는, 대박 만났어. 예, 네, 대박 만났어. 의사로서 대박을 만난,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뉴 스타트를 하는 그 행복한, 그렇죠,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도 어떤 동기가 카톡을 보냈는데, 뭐, 뉴욕에 사는 누구누구가 죽었다. 뭐, 죽는 동창들이, 뭐, 그냥 자꾸 나와요. 왜? 이제, 학교 조금 빨리 들어간 친구들은 올해가 80이야, 지금. 적었지? 조금 늦게 들어간 사람은 내년이 80이야. 아시겠죠? 근데 뭐, 뉴욕에서 죽었던 이 친구는, 예, 왕년에, 예,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고, 튼튼했어. 저보다 훨씬 건강했어. 근데 지난 수년 동안,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그, 혈액투석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약골 중에 약골이었어. 근데,
어쩌다가 이 대박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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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 네. 그, 무거운, 뭐예요? 예, 네. 편안하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그래서 또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 또 상담하고, 어. 이래도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언제 죽을지 좀 궁금해요. 지금을 봐서는, 이렇게, 죽는다는 게 실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제 자신으로서는 제가 살아왔던 지난 78년, 79년 동안에 지금 이때가 제일 건강해요. 지금 이때보다 과거에 건강했던, 지금보다 건강했던 때가 없었다고. 참.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저 하얀 차, 좀, 그냥, 놔두고 갔으면 하는 차 있잖아요. 랜드로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옛날 같았으면, 나도 저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그 당시 제가 미국 갔을 때가 1970년이야. 그때는 대한민국 땅에 벤츠라는 차 한 차도 없었어. 미국을 가니까 벤츠가 있잖아. 얼마나 탐이 나고, 저 차를 내가 과연 한번 타보고, 죽어도 죽어야 될 텐데, 저 차를 안 타보고 죽으면 죽어도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없겠다는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결국 벤츠를 두 대씩이나 탔지만은, 사고, 동시에. 네. 큰 벤츠하고, 새끼 벤츠, 스포츠카. 네. 그랬지만, 이제는 벤츠보다는 저 랜드로버가 좋더라고. 주인은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 이제는 그 옛날처럼, 나도 저거 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면서 속이 타고 막, 스트레스는 절대 하나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 저 차보다 더 좋은 게 이 안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그렇죠. 그 생기,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이,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요, 저런 좋은 차를 보면, 아직도 좋아. 그런데 옛날처럼 옛날에는 좋겠다 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요즘은 좋겠다. 그런데 뭐예요?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거 뭐 아, 난 저런 차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러고 사는 거죠. 아시겠죠? 편안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시겠다고 느껴져요. 왜? 아, 이거 하나 따까리 하나 떨어져서 나가면 또 새로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붙이고. 그럼 하나님 맨날 뭐 하는 분이에요? 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어떻게 암세포 생기면 죽여줘야지. 이거 떨어져 나면 또 만들어 갖다 붙여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게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를 섬기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예.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하면 박수가 절로 나와요. 박수를 쳐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박수를 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박수를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쳐봐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면 유전자가 그냥 저절로 켜져. 그러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텔로메라제가 만들어지고 텔로메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니까 영생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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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요. 멋떨어진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되면 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 안타깝게 2부에 못 남으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예, 강의 꼭 들으세요. 강의 꼭 들으시고, 물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형편이 안 될 때는 집에 가서도 꼭 들으세요. 우리 인순 씨, 예, 우리 인순 씨가 2부에 남아서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예,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막, 아, 막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막 유전자 켜지는 모습이 막 번쩍번쩍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2부에 못 남는다 그래서 자고 오고 그래서 집에서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할 때마다 텔로메어 하나씩 갖다 붙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대박 중에 대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장수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장수하도록 당연히 장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